그리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. 아유, 제가 할게요. 형, 가세요. 응, 리안이가 뭐라고 써있는지 봐봐. 미션 카드. 응? 뭐야? 와, 새로운 친구가 오나 봐, 오늘. 누나가 왔는데. 누구야? 뭐지? 제발, 어디? 어? 새로운. 뭐야, 읽어봐봐. 아니, 이게 누군가요? 아빠 어디가에 새 가족이 찾아왔습니다. 어, 뭐야? 내 사진. 이 사진이야? 무슨 사진이야? 무슨 사진이야? 누구지? 오늘은 새 친구 오는 날 앞으로 여행을 함께 할 새 친구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. 새 친구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. 환영 파티를 준비하세요. 야, 우리 파티에 나와. 파티에 나와. 우와. 아니 이게 누구야? 찬영아 일로 와봐. 여자아이잖아. 어? 몇 살일 것 같아? 몰라! 어? 나랑 같은 나이. 어때? 이뻐? 몇 살일까? 더 새로운 친구가. 이름이 뭘까? 우리 가서 이름도 물어보고. 아, 이 친구가 새 친구인가 보다. 친구 오나 봐, 오늘 새로. 가보자! 빨리 출발하자. 뭐, 정선이면 뭔데? 가자. 저쪽 가자. 아, 출발. 손 흔들어. 손 흔들어. 안녕. 아이고, 야. 오늘 날씨 좋네. 아? 세윤아. 야, 어색하다. 어? 아빠랑 둘이 여행 가는 건 처음이잖아. 그지? 응. 어, 좋아? 응. 아, 진짜? 응. 자, 잘 가봅시다. 어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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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좀. 가운데 이리 와줘. 갑시다. 아빠는 알아? 어? 아빠는 어디로? 좋은 추억이긴 하겠다, 그지? 응. 단둘이 이렇게 여행하는 거 보니까. 응. 어? 어. 숙소에서 잘 거야? 모르겠다. 텐트 치고 살지. 추운 데서 밖에서 재울지도 몰라. 그러진 않겠지. 우리가 적어도 이름은 알고 가야지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지. 이름들 거기 아빠들은 아빠 이름 다 알지. 아빠 성동일, 어? 김성주, 안정환, 유진, 응? 그지? 어, 누구죠? 어? 가수나? 안정환, 성동일, 유진, 김성주. 이게 누구야? 어? 아, 윤민수. 아, 이분 되게 섭섭하시겠네. 아니, 이분 존재감이 대단했는데 왜 이분만 빼놓고 아빠가 얘기했지? 이윤우. 자. 그러면은 이 다섯 아빠의 아기들 누구랑 제일 친할 것 같아? 사이트는 빠르고 편리합니다. 아직 몰라. 아직 몰라? 어. 응. 몰라? 누구야 이게? 와, 이쁘다. 누구지 근데? 아빠도 모르지. 누구지? 응? 어때? 얘가 오늘 온대? 그래, 네 스타일이야?
아니 근데 이 스타일 같은데 얘가 이쁘냐 지아가 이쁘냐 아빠 지아는 귀여운 거지 아 얘는 그 뭐야 얘는 뭐야 얘는 예뻐 지아는 귀엽고 얘는 이뻐? 어... 얘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 이 스타일이야? 거의 거의 아 이것도 새로운 또 우리 아들이 또 빨리 환영해 어떻게 환영을 어떻게 아주 해주고 싶어 응? 모르겠어 어쨌든 만나보고 뭐 선물이라든지 큰 파티를 열어보자 찬영이 딱 만나면은 딱 뭐라고 얘기할 거야 처음에 아빠가 이렇게 나는 8살이고 내 이름은 찬현이야 그리고 나는 찬우의 형아 잘 부탁 누구 아들인지도 말해야 다르지 다르지 이 친구한테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유치원에서 본 적 있어? 없어 없어? 예쁜 거 같아 아니면 안 예쁜 거 같아? 몰라 몰라? 뭘 몰라 예쁜 거 같아 안 예쁜 거 같아 몰라 안 예쁘지? 예쁘지? 물어봐 빈이가 만나면 이름이랑 모두들 새 친구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하는 가운데 웃으면서 이번 여정 꽤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.